속부터 꽉찬 광이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거는 진짜 나 몰래 쓰고 있어서 저만 쓰고 싶었는데 오히려 찰떡으로도 잘 먹게 되더라고요. 요거 붙이고 있으면 소소하게 힐링되고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생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성분들이라면 무조건 꼭한 번은 써보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요즘 추워지는 날씨에 쓰기 너무 좋은 건성 민감성 수부지 분들이라면 무조건 주목을 하셔야 할 피부 무조건 좋아지는 스킨케어 추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스페셜 케어 아이템들, 그리고 피부 좋아지는 꿀팁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데이포인트 밀키 모이스처 젤리 스킨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 스킨인데요. 요 스킨은 건성분들이라면 무조건 꼭한 번은 써보셔야 해요. 일단 겨울만 되면 완전 건성으로 변하는 제가 써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선 겨울철인데 스킨 단계를 생략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제 주변에서도 스킨케어 중에서 제일 생략을 많이 하는 단계가 스킨 토너 단계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스킨케어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킨 토너는 생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킨 토너 단계를 해주면 피부결 정돈이 돼서 피부결부터 달라질 뿐만 아니라 피부 속부터 겹겹이 수분감이 쌓아 올려져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왜 무너지면 안 되냐면,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 우선 베이스가 뜨고 갈라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속은 완전 건조한데 겉만 유분감이 빡 올라와가지고 피부 표현이 진짜 안 예뻐 보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이 정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 때문에 피부 마찰이 정말 잘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피부가 엄청 쉽게 예민해지는데 스킨케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홍조도 정말 잘 일어나고요. 피부가 엄청 예민해져요. 그래서 앰플 크림 단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스킨 토너 단계가 기본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샤워하고 나서도 건조할 틈이 생기지 않게 화장실에 놔두고 무조건 바로 발라주는 게 스킨일 만큼 저는 스킨 단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스킨이 겨울철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는데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라 쓰면서 정말 만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스킨은 무거운 제형을 정말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형이 가벼운데 응집력은 있어서 속 건조를 완전 확실하게 잡아주는 제형인데 요 스킨은 우선 제형 자체가 정말 독특해요. 이름처럼 젤리 같은 쫀쫀한 제형인데 되게 가볍게 발리지만 신기하게 피부 속까지 수분감을 꽉 넣어주거든요. 처음엔 생긴 게 되게 무겁게 생겨서 아, 이건 내 스타일 아니겠다 싶었는데 유분감 전혀 없이 딱 수분 보습만 확실하게 채워져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수분 72%, 오일 2%의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스킨이라서 그런지 오일리하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없어서 부담없이 쓰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추워져도 확실하게 품고 계속 쓰 겠다 싶었어요. 이 스킨이 무너진 pH 밸런스를 맞춰줘서 저처럼 세안 후첫 단계로 쓰시는 거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브 비건 인증 피부 저자극 테스트, 그리고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해서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백으로 활용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머리 말릴 때 드라이 바람 때문에 피부가 정말 빨리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걸 피부에 전체적으로 한겹 발라주고 그 위에 스킨백을 해주니까 드라이열로 인해 피부열이 오르는 것도 방지를 할수 있고 수분감이 더꽉 들어가서 진짜 스페셜 케어를 한 것처럼 피부가 완전 부들부들해지면서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쓸 때는 보통 한겹 정도 바르는 편인데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는 두겹 정도 발라서 수분감을 더꽉 채워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악건성에서 건성이신 분들은 겨울철에 두겹 정도 바르는 걸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이렇게 해주면 피부에 은은한 광이 도는데 속부터 꽉찬 광이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너무 과한 느낌이 아니라서 베이스 메이크업도 찰떡처럼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당기는 제품이 많은데 요 젤리 스킨은 단독으로만 바르고 이것저것 해도 보습력이 진짜 잘 유지가 돼서 진짜 귀찮을 때는 요거 단독으로 바르기도 해요. 이거는 수분 보습에 정말 탁월한 제품이라서 저 같은 건성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격대도 요즘 나오는 스킨 용량이 200ml도 안 되는데 한 2, 3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10ml 대용량에 가격도 10,000대라서 부담없이 팍팍 쓰기에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요거는 지금 올리브영에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브영 오늘 드림이나
쿠팡 로켓배송도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데이퍼센트 소프트 모이스처 판테놀 크림. 겨울 스킨케어 하면 보습 크림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남몰래 쓰고 있어서 저만 쓰고 싶었는데 또 좋은 건 같이 쓰면 좋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피부 장벽 개선을 도와주는 보습 크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피부 장벽은 무너지면 피부가 엄청 예민하게 바뀌어서 진짜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귀찮다고 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아시죠? 피부 홍조도 엄청 심해지고 쉽게 예민해지는 피부가 돼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만 마찰을 받으면 피부가 쉽게 따가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피부가 되게 얇고 홍조가 정말 잘 올라오는 피부라 피부 장벽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근데 이 크림이 젤리 스킨과 마찬가지로 피부가 재기능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크림이 그냥 보습과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만 넣은 게 아니라 되게 철저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마치 MBTI의 제이 같은 느낌? 우선 이 크림은 어떤 크림이냐면 제형 자체는 살짝 꾸덕한 제형인데 흡수가 빠르고 부드러운 마무리감이 반전 매력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꾸덕한 제형이지만 피부에 올렸을 때 무겁게 누르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은 가볍게 올라가서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보습크림 하면 발랐을 때 너무 무거워서 밀리는 제품이 있잖아요? 특히 아침에 빨리 나가야 해서 준비를 진짜 빠르게 해야 하는데 베이스가 밀리면 그것만큼 곤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 살짝 가볍게 올라가다 보니까 흡수력이 되게 빨라서 많이 발라도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아침에 양을 엄청 많이 바르고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도 베이스가 전혀 밀리지 않고요. 오히려 찰떡으로 더 잘 먹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판테놀 성분이 전 성분에서 세 번째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고함량인데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판테놀 성분이 든 제품은 살짝 무겁게 올라가는 제품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크림은 부담스럽지 않고 담백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크림이 좋다고 느낀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이 크림이 MBTI 제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크림이 엄청 계획적인 게 뭐냐면 그냥 저냥 흔한 판테놀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일반 판테놀과 판테놀의 나노 기술을 더한 판테좀이 들어가 있어서 더 촘촘하게 보습을 채워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특허 성분이 아쿠아 리시아 함유로 피부 수분기를 쫙 열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쩐지 이거 쓸 때마다 피부가 속부터 촘촘하게 수분감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주 플랜으로 임상까지 완료를 했는데 피부 장벽 개선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거 듣고 진짜 꼼꼼하게 영혼을 갈아서 만든 크림이라고 느꼈는데 까다로운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도 받았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받아서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확실히 이거 쓸 때마다 느끼는 게 우선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손이 정말 잘 갔고요. 사용감도 가벼운데 보습과 진정도 확실하게 돼서 오늘은 피부 진정을 시켜줘야겠다. 보습을 완전 가득 채워줘야겠다 할 때 사용해주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꾸준히 쓰니까 확실히 피부가 완전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래 산책을 하거나 조금만 피부에 자극을 줘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예민해졌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제 피부를 만져보면 완전 탄탄 그 자체입니다. 이게 진짜 데일리 크림으로 쓰기 최적화된 크림이라 찐 휘뚤마뚤템이에요. 이 크림은 지금 자사몰 W 컨셉에서 판매 중이고 가격도 대용량인데 3만원대라서 부담 없이 팍팍 쓰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 크림도 저처럼 보습 진정을 확실하게 채워주고 싶은데 너무 무거운 제형은 안 쓰고 싶다. 데일리로 쓰기 부담 없는 크림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데이퍼센트 그리니쉬 카밍 에센스 토너. 아까 젤리 스킨에서도 말했듯이 스킨케어 첫 단계가 제일 중요 하잖아요. 근데 요건 닥터 흡토 다 추천을 하는 완전 만능 에센스 토너예요.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형이라 젤리 스킨 못지않게 정말 자주 쓰고 있는데 젤리 스킨이 수분 보습용으로 쓰기 좋은 스킨이라면 이 토너는 정제수 대신에 마트리카리아꽃 추출물 86% 함유로 정말 진정을 위해 나온 제품이에요. 저는 보통 메이크업한 날 그리고 오래 외출한 날 PMS 기간에 피부가 정말 쉽게 예민해지거든요. 특히 메이크업한 날은 오래 외출한 날이기도 한데 오래 나가 있다 보면 바람도 많이 맞고 마스크도 오래 끼고 화장도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피부 뒤집어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 세안 후에 닥터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스킨팩으로 예민해진 피부에 얹어주면 예민해진 피부가 진정이 싹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데이퍼센트는 스킨 맛집이에요 진짜.
저는 테스트 제품 받았을 때 이 토너를 제일 먼저 써봤는데 한번 써보고 반해서 다른 제품들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케이스거든요. 이 토너는 스킨케어 첫 단계로 쓰기 너무 좋은 약산성 제품이고요. 제형도 그냥 토너가 아니라 에센스 토너라서 그런지 물처럼 가벼운데 응집력이 있는 제형이라서 수분감이 쉽게 날아가는 제형이 아니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성분도 마트리카리아 꽃 추출물 뿐만 아니라 진정에 너무 좋은 로즈마리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판테놀 등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피부 자극이 즉각적으로 진정되었다는 테스트를 마친 저자극 제품이고요. 이것도 독일 더마 테스트,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어떤 운동을 배우든 체력 단련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처럼 피부 보습도 마찬가지인데 특허 성분이 피부 수분기를 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더 촉촉한 보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2년 전에 잘 쓰던 제품이 지금 쓰면 건조한 제품들이 꽤나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피부가 더 건성이 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수분감은 많아 보이는데 막상 바르면 빨리 휘발되는 제품이 지금 쓰기에는 건조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런 수분감이 쉽게 날아가는 마냥 가벼운 제형은 아닌데 그래도 마무리감이 산뜻해서 이 토너는 모든 피부 타입이 쓰시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닥터형으로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피부결 정돈이 진짜 잘 되는 느낌이라서 제가 원래 토너를 닥터로 쓰는 걸 진짜 귀찮아하는데도 잘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에센스 토너다 보니까 흡토어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 피부에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속부터 수분감이 완전 꽉 차오르는 깐달걀 피부광이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 토너는 진정도 확실하게 되고 수분감도 확실하게 채워주는 제품이라 건성뿐만 아니라 민감성 수부지 지성분들 같은 모든 피부 타입이 쓰시기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젤리 스킨도 요즘 나오는 스킨에 비해서는 대용량이었는데 요거는 300ml예요. 완전 대박이죠. 그리고 이제 스페셜 케어 단계로 넘어가 볼 건데요. 제가 진짜 신기하고 예쁜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브라이트닝 글리터 젤리 패치인데요. 짠! 제가 써본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너무 예쁘고 신박해서 가지고 왔어요. 되게 생긴 게 슬라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얘는 눈 밑에 붙이면 눈 밑을 환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패치예요. 저는 사실 이런 팩류 하는 걸 정말 귀찮아하는데 이 패치가 글리터 때문에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예뻐가지고 요즘에 요거 붙이는 재미가 들렸어요. 우리 다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요거 붙이고 있으면 소소하게 힐링되고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예쁜 게 다가 아니고 써보니까 제품력도 정말 좋더라고요. 우선 얘는 이런 하이드로겔 패치라서 패치 자체에 수분감이 있어서 정말 촉촉하거든요? 근데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키위즙 함유로 미백 효과가 있고 판테놀 아이리쉬 모스 추출물 함유로 피부 보습과 진정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패치 사용한 후에 떼어내주면 피부톤이 살짝 밝아져 있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요 젤리 패치 쓰니까 일상에 소소한 힐링템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고 제품력도 좋으니까 친구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겠다 싶었어요. 데이퍼센트 클래식 립밤. 겨울 스킨케어 하면 립케어도 빠질 수 없잖아요. 특히 저는 모든 피부가 다 건조한 편인데 입술은 진짜 심해요. 저는 계절 추워지는 걸 비염과 입술로 알 정도로 추워지면 건조함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안 해주면 바로 입술 부르트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저를 위한 보습이 정말 끝장나는 립밤이에요. 제형 자체가 연고 타입이라 처음에는 너무 미끌거린 느낌이었는데 도포하고 1분 정도 지나니까 입술에 착 스며들어서 몇 시간이 지나도 보습력이 짱짱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걸 발라주고 마지막 단계에 싹 걸어내주면 각질이 되게 잘 불어나져서 각질 제거가 싹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입술이 안 메마를 틈이 없는데 이거 발라주고 나니까 보습력이 오래가서 입술 촉촉함도 정말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앞 산책 나갈 때도 이거 무조건 발라주고 갑니다. 그러면 입술 건조해져가지고 땡기고 아플 일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도 비건 립밤인데도 일반 립밤에 비해서도 만족도가 정말 높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같은 입술 건성이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데이퍼센트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광고지만 정말 꼼꼼히 써보고 찐 후기들을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겨울 보습 진정템 찾으신다면 재밌고 한번 써보세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데이퍼센트에서 깜짝 20% 할인 코드도 만들어주셨어요. 원래 세일을 잘 안 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만약 궁금한 제품 있으시다면 할인 코드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거 절반 정도 써가지고 할인 코드로 구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둘 테니까 요거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